더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. 약간. 응, 깔끔하다. 아, 저 위에 있는 건 뭐야? 응? 여기 커피가 없나? 어, 욕조 있다. 일본 호텔치고는 욕실이 굉장히 넓어요. 이제 짐을 풀어볼까요? 대박!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세고 나오더니 맨 위까지 올라가서 그런 거 잡아가지고 먹었는데. 잘못 들어갔어. 들어가요. 가운데다 놓고 밥 먹어? 바로서 먹어. 그래. 쌀국수네 그래도. 맛있네. 좀 강하진 않네. 부드럽네. 지금 수영장에서 야자수가 이렇게 있었잖아. 그런 데서 놀고 여기서 막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태국인 것 같아. 밥을 먹었으니 이제 편의점을 털어야죠. 이거 나눠 먹을까? 언니 간지러워. 냉장고 있는데 냉동실은 없어. 어제보다 훨씬 멀리 보이네. 오. 아침부터 다들 물놀이를 열심히 하는군. 여행 갈 때 꼭 챙기는 파우치예요. 여름에는 그냥 바디로션보다는 이렇게 향수 브랜드에서 나온 바디로션을 향수 대신에 발라요. 그리고
이거는 태국 갈 때마다 사오는 코코넛 오일이거든요. 끈적거리지도 않고 보습도 잘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애용하는 코코넛 오일이에요. 이거 어제 물놀이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자버렸어요. 자고 일어났더니 지금 얼굴이 좀 부어서 시원하게 이거 마스크 붙이려고요. 이거 예전에 디즈니랜드에서 샀는데 집에서 세수할 때 말고는 쓸 일이 없어서 그냥 평소에 쓰고 있어요. 이거. 자고 일어나서 차가운 거 냉장고에서 꺼내서 붙이면은 얼굴 붓기도 싹 가라앉고 화장도 잘 먹고 좋아요. 저는 기초 화장품을 많이 안 바르거든요. 거의 기초 화장품은 거의 그냥 스킨으로 닦아내고 에센스 하나만 바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건조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한 번씩 해주고 손에도 팔꿈치. 이거 남아있는 거는 쭉 짜가지고 무릎 같은 데다 발라요. 무릎, 종아리, 허벅지 이런 데다가 바디로션처럼 그냥 쓱쓱 바르면은 이게 성분이 좋은 거니까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요. 이렇게 제가 챙겨온 화장품들이고 평소에도 거의 이 정도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. 아이브로우는 이거 케이트 펜슬이랑 케이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이렇게 두 가지 쓰고 있어요. 다 마르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. 요가. 피부에 수분이 좀 있을 때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아프더라고요.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1년 정도 썼거든요, 이거를. 확실히 안 쓴 것보다는 낫겠죠? 프리마 비스타에서 나오는 롱킵 베이스거든요. 위에 선크림 발라줄게요. 선크림은 1년 365일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발라요. 손바닥에다가 이 정도. 보통 때는 여기서 피부 화장 끝인데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왔어요. 아르마니 플루이드 쉬어. 요만큼만 짜서 그리고 원래는 그 쿠션을 발랐어야 되는데 까먹고 안 갖고 왔어요. 요걸로 이거랑 동그란 브러쉬로 음영을 조금만 줄게요. 저 화장 막 이렇게 해요 하면서 설명하면서 화장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냥 평상시에는 되게 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대충 하는 스타일이라. 그리고 이거를 눈에도 넣을게. 잘 하고 있는 건가? 루나솔의 소프트 베이지. 일단 납작하고 넓은 브러쉬로 얇고 짧은 브러쉬.
그리고 좀 안 더울 때는 마스카라도 하고 뭐 아이라이너도 그리고 이러는데 여름에는 어차피 더워서 그렇게 막 단계를 많이 하면 오히려 지저분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. 뭐 이제 아이브로우 일단 위에를 좀 잡아주고 밑에 라인 따주고 속을 채워요. 꼬리 반대쪽도 아이브로우 마스카라. 얘도 케이트예요. 블러셔는 요거 세잔느 12번 그리고 나스의 오르가즘 블러셔 브러쉬로 광대뼈를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얇게. 이건 꼭 웃어줘야 돼요. 이렇게만 하면은 좀 약간 어색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턱 라인을 정리를 한번 해줘요. 입술은 대부분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이번에 TV를 바꾸려고 하거든요. 근데 저는 60인치 LCD를 처음에 생각했는데 OLED랑 이렇게 직접 비교해보니까 완전 게임이 안 돼요. 무조건 인치를 좀 줄이더라도 OLED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귀여운 와인 냉장고. 10병 정도 들어가는 크기고 집에서 쓰기에 딱 좋은 사이즈 같아요. 비비고 삼계탕이 들어와 있어요. 맛있어 보이네. 그래? 오늘은 남편이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된장찌개 끓여준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촬영만 하고 있어요. 제가 칼질은 잘 못해가지고 아까 코스트코 갔을 때 파도 한 단 사왔는데 그것도 남편이 다 썰어놨어요. 이렇게 세 가지로 썰어서 소분해놨어요. 오늘은 아빠가 다 차렸네. 내부에 너무너무너무 사진 찍고 싶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신종 고문. 약간 다르지?
재미있었어? 아, 하늘이 너무 예뻐. 그래서 5장짜리 작은 접시 세트예요. 앞접시로 쓰려고 샀어요.